자, 나라 KIC가 이제 조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 11,810원이 아주 중대 고비였었는데요. 잠시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이 종목은 어제하고 오늘 일부 물량을 개미들한테 지금 열심히 떨구고 있다.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가 좋으면은 몇 프로 얻어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쪽박 터지는 겁니다. 둘중 하나에 하나죠. 뭐 저희 카페에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2,100원에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 보면 평균 단가가 2,132원이죠. 이 종목은 2,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매수가 원칙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32원,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은 3,100원 조금 비싸게 샀죠. 주가가 조정이 올 때는 안 사고, 이따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마 덥석 산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린 거지. 물려서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결국은 손실이 나도 기다리면 제 추천주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가 588%였었으니까 오늘 66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장에 또 아침에 대량으로 현재까지 뭐한 몇백만 주 개미들한테 물량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할 거냐 못할 거냐, 그 중대 기로점입니다. 뭐 주포가 뭐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꼭지 목표가까지 누구 좋으라고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미쳤나? 나 같은 놈 먹여 살리려고 주포가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중간에서 한번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음봉 마감이면요, 장대 음봉이 터지는 거죠. 장대 음봉 터지면서 개미들은 이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곡소리. 에휴, 개는물에 피는 물이 보인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제하고 오늘 기회 왔다 이러고서 이제 초단타 치느냐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주식 그렇게 해봐야 몇푼 벌지도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몇푼 벌겠습니까?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지 목표가를 알면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뭐 웬만한 종목은 다1000% 터지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1000%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오늘이 중대 고비라서 여기서 곡소리 나가가지고 뭐 수백 프로가 급락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네가 뭐 급락을 뭐 며칠을 뭐 상한가를 점 상한가를 8일을 쳤으니까 하한가 도로 뭐 3, 4일 하한가 쳐봐야 뭐 몇백 프로 덜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러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승자의 여유죠. 꼭지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지난주서부터 지난주 2주일 동안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동영상을 매일 올리다시피 했는데도 저는 매수했다 소리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오늘에 와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실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동종목은
개미들 피눈물을 빼먹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동종목에 들어가서 몇 푼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이제 곡절이 나는 거죠. 아마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빠져버리면요 골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개미들 그냥 무덤으로 다 직행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유가 있죠. 2,000원에 매수했으니까 급락을 하든가 말든가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꼭지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아침에 다 매도 쳤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황에 중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 쓰는 게 좋죠. 지금 이제 우룩우룩하고 지금 이제 주가 빼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180원이 고비라고 여기가. 잠시 뚫고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우룩, 야 이거 뚫고 올라가나 보다 해서 쫓아 들어갔다가 지금 곡소리 나는 겁니다. 아마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부들부들 안 떨리면 제정신 아니지. 주식을요 이렇게 초산타 쳐봐야 그 증권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저처럼 잘하는 고수다라고 해도 제가 올리는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단 하루도 손실내는 적 없죠. 이게 자그마치 1년입니다. 1년. 제가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2016년도 맨 위에 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이렇게 메인 공지창을 클릭하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상단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 이름을 적는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생 바꿔드리는지 안 바꿔드리는지 여러분들 카페 제목 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이면 벌써 감을 잡으셔야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카페 명을 저렇게 짓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공지창에서요 여기 지금 빨간색 글은 누구나 저희 카페의 정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면은요 이게 올해 제가 실전 수익률 1000% 낸 수익률 계좌입니다. 실전 계좌입니다. 자 근데 뭐 한 종목도 아니고 이게 뭐 열 종목이 똑같은 종목이 10개가 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험이 없는 거죠. 자 파인디엔시 현금 계좌 두 개를 운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6666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신용으로 매수를 땡긴 겁니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건 그날 그날 매수한 평균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 그날 매수한 평균 단가가 여기 별도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1000% 터질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제가 1000% 예측하고 이 종목을 신용으로 풀로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약 한 두 달 만에 10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파인디엣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여기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 제가 추천해 드렸던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제가 들었던 500탄이 전부 다 3,400%에서 많게는 4,000%까지 터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죠. 한양 하이타워 4,100, 뉴프라이드 4,600.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여기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녹음되어 있고, 근거 자료가 여기 다 저희 카페 분석 시향 댓글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이상 열심히 주워 담았다면 여러분들은 재산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500탄 모음지 마우스 계속 내려도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도 끝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주식은 내가 아는 지식만큼 봅니다.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전업투자 교육을 받으면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며칠 걸리는지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 그렇게 해서 100만원으로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2016년도 6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며칠 걸릴까?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린 수익률인데 여기 딱 하루 마이너스 36,000원이 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이게 영국에서 브렉시트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했죠. 어쩔 수 없이 제가 36,000원 손절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단 하루도 1년 내내 자, 이런 도전을 대한민국에서 어느 카페 방장이 하겠습니까? 자신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주식 카페에 카페 방장이 자신이 있으면 저처럼 이런 도전 못 하겠습니까? 이런 누적 수익률 공개 못 하겠습니까? 자신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수익 나는 것 같고 수익률 올려가지고 뭐 대박 터졌다. 뭐 몇십 프로 갖고 대박 터졌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게 진짜 대박 수익 근거 자리 아닙니까? 단 하루도 손실이 나면 수익률 못 올리죠.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날 거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단 하루도 손실 나는 적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며칠 걸릴까?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올 이게 3월달인가까지 제가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서 아휴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KS 코인을 제가 또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는 못 했는데 4월달까지 했네. 6월달까지 했습니다. 제 약속대로 작년 6월 1일날 시작했잖아요. 6월 1일날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딱 13개월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잖아요. 이거 전업 투자입니다. 매일 이렇게 막 이런 구간에 막 오늘 사고팔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100만원 갖고 돈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이거 돈 안 돼요. 생 지랄만 떨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이걸 배우셔야 되냐? 주식은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주식 카페,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때 3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 거기에다가 요새 뭐, 좋은 직장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한 3년, 그럼 거의 20년이잖아요. 20년에 들어간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20년에 들어간 교육비만 해도 여러분들 돈이 얼마예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정말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정말로 돈을 버는 곳인데, 그리고 여기 명예퇴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실력만 있으면 열심히 벌어먹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벤츠 끌고 그냥 놀러 다니면 돼요. 골프 치러 다니면 되고. 젊으신 분들 요트 타고 놀러 다니면 됩니다. 한겨울에 스키 타고, 자, 뭐야, 스키보드 타고 그러고 다니고. 또 연휴 때 오면 또 해외여행 다니면 되시고. 자, 죽어라고 공부해서 교육비 수억씩 들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20년을 그러고 공부를 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지금. 돈못 벌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지. 현명한 판단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육비 드린 거에 백분지 3, 4만 투자를 해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백분지 3, 4만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20년 공부한 거에 1년만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평생 편안하게 돈 벌어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헬조선, 헬조선.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로 20대 나이에 절대 이런 시장이 형성이 안 됐고,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올바른 투자인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돈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취직을 하는데 내가 4년, 5년 동안 앞으로 더 투자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직장 생활 어렵게 어렵게 또 적응해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합격할 자신이 없다라,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일선에 나가셔가지고 몸뚱아리를 팔아서라도 내 체력 갖고 돈을 버십시오. 돈을 버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돈을 버는 이 주식 공부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는 방법을 고수를 만나셨으면 배우십시오. 배우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동안 공부한 세월에 10분지 1만 배팅을 해도 여러분들 이런 편안한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왜 주식하면 다 쫄딱 망하는 것처럼 망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망한 사람들 실패담만 듣고 왜 주식시장을 거부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떠들어 제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주식 배우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수익 낸다고요. 그 정도로 쉬운 게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잖아요. 다 망한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이 엄청나게 어렵고 완전 전문가, 정말로 속된 얘기로 대가리가 좋은 놈들만
돈 버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제가 IQ가 얼만데 90밖에 안 돼요 저. 정말입니다. 저는 공부 머리는 진짜 없어요. 그런데 돈 버는 머리는 아마 IQ가 한 300은 될 겁니다. 뭐 흔한 말로 이런 걸 보고 IQ는 낮은데 EQ는 높다고 그러네. 제가 기억하기에 초등학교 때 아마 지능지수 그걸 한번 본 것 같아요. 90 몇인가 나온 것 같던데. 그나마 90짜리라도 찍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7, 80 찍었어 봐요. 아무튼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병원장님도 있고요, 골프장 사장님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요. 딱 변호사가 한 명이 없네.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없네. 병원장님도 병원장님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누라 하는 뭐 S대 연대 고대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육 받았습니다. 주식교육 15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머리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지금도 병원장님 하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그 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는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누차 바뀝니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나라 KIC 같은 종목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주식,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요 전업투자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잖아요. 전업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 하시는 사람들 이 투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매일 사고팔고 사고팔으면서 그래도 용돈벌이는 해야 되고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전업투자 못하잖아요. 전업투자 못하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매일 사놓고 1년 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요, 많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금, 신용, 이렇게 매수 땡긴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파인디엔씨 280%, 256% 수익 날 때 그때 당시에 화면 캡처 자리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우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신용으로 한 종목을. 관련 자료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SFC 37333637 이래가지고 SFC 현금으로 땡땡땡땡땡땡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을 제가 절대 못 이긴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사고 팔고 생쇼를 해도 이렇게 사고 팔고 생쇼를 해도 지금 당장은 그날 돈이 들어오니까 좋겠죠. 현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 1년 동안 2년 동안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수익을 못 낸다.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은 법칙입니다. 그러면 결론 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젊었을 때 일하세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종목을 장기 저축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날그날 번 거 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당을 받든 건축 현장에 나가가지고 노가다를 해서 내 몸값으로 내가 보상을 받든 받은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때가 되면 작전 세력들은 아, 저 새끼는 꼴통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꼴통이라는 거죠. 저 진상덩어리 저거 때려 죽어도 안 파네. 저 새끼 물량은 포기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주식이 떨어질까요? 왜 여러분들이 팔고 나면 주식이 올라갈까요? 그 실험의 대상에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져.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는데 작전 세력이 미쳤다고 끌고 올라갑니까? 미쳤다고 끌고 올라가요? 끌고 안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또라이인가? 끌고 올라가게. 그런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 너가 주가 빼? 너가 주가 빼? 그러면 나는 오케이야.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장부상 손실이지만 나는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질 종목이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종목이 500% 올라갈지 1000% 올라갈지 저는 알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때마다 막 매수 안 합니다. 아, 너희들이 조종을 줘? 조종이 주면 얼마까지 조종이 오겠네? 그러면 그 사이는 저는 절대 매수 안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종이 끝날 때 그때 가서 또 매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 KIC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일 점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전하는 놈한테 저는 진상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상덩어리예요. 야, 저 새끼 포기해. 저 꼴통 같은 새끼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주가를 빼기만 하면 저 새끼가 덜러덤 주워먹네. 더 빼봐야 속된 얘기로 저 새끼 좋은 꼴 더 이상 시킬 수 없다. 저 새끼 제껴놔. 야, 이제 갈 때 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KIC가 지금 6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이 주식 끌고 올라가는 놈한테 저는 진상덩어리죠. 아주 패 죽이고 싶지. 패 죽이고만 싶어? 혼자서 처먹으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해코지하고 앉았잖아. 개미들 피눈물 빼먹는 구간이니까 내 방송 보는 사람은 제발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의 피 같은 재산을 저놈들한테 다 고혈을 빨아먹고 뺏기지 마라 라고 또 촉까지 치고 앉았잖아. 저 새끼가 실력만 있으면 그나마 덜 미운데 진정성까지 있어. 저 새끼 저거 진짜 꼴통 새끼야 저거. 그죠? 세력 입장에선 저는 꼴통입니다. 너 엄마 어디 한번 두고 봐.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개미들 피눈물 빼먹잖아. 그 대신 내가 너희들 고열 빼먹을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작전 세력들 피눈물을 빼먹는 놈, 고열을 쥐어짜는 놈이 바로 저다. 아, 오늘 이거 좀 제가 좀 너무 널브러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험한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며칠 전에도, 아까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이 왜 제가 2,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는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900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00원이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이제 회원이 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350명 되어 있죠. 제가 이 카페를 왜 차렸는지 아십니까? 저희 카페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가 회비가 일반인들한테는 그 회비가 몇 백만 원이 비싸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아닙니다. 서울에 열 몇 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10몇억, 20억씩 하는데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 한 종목 추천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돈이 되는 종목 10억 갖고 들어오시면은요, 1년에 10억 버는 거 눈 감고 봅니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 돈이 진짜 껌값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자식 같은 저희 젊은 세대들이, 붉은 태양님, 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 카페를, 이거를 주식으로 한번 이야기 할까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이거 기업 분할한 겁니다. 분할해서 이렇게 짜투리 카페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뭐하냐고. 누가 알아봐 주질 않는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올리는데 이게 1900개 종목입니다. 자그마치 이 정보 자료 올리는데 여러분들 맨날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해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이 자료 올리는데. 저한테 제가 이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깡통을 차느냐, 아니면은 손절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느냐. 자,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실 때 5만원입니다. 자, 근데 이 5만원도요, 10명이면 50만원이고, 100명이면 500만원입니다. 5만원이어도 할만하죠. 근데 1년 내내 지나봐야 10명도 질문을 안 해요. 여기 5만원이면 여러분들 이것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1900개 종목 시험 분석 자료를 올리는데 주고 자그자치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6개월이 넘게 걸린 겁니다. 이게 이 자료를 올리는데. 그런데 5만원 내고 질문하시는 분이 1년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 벌자고 앉아가지고 1년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자료를 올리는 놈이 이게 돈 벌자고 이게 올리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그 피 같은 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은 그 돈을 이런 나라 KIC 같은 이런 놈들이 돈을 다 갈취해 먹는 게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 이거 돈이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 아무튼요, 오늘은 뭐, 나라 KIC,
고열을 뽑아먹는 날이다라고 제가 어제서부터 말씀드렸고 오늘이 곱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갭상을 쳐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게 개미 지금 작전 세력들이 오늘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끌고 올라가려고, 제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이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장대 거래가 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물량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물량을 팔고 있는데 주가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물량을 대기를 해놓고 사고 팔고를 해야 개미들이 중간에서 막 낄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 오늘 여기서 운봉했다가 다음날 또 땅땅땅땅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봉으로 했다가 내일 운봉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둘 중간에 하나죠, 이건. 답은 딱 결정이 난 겁니다. 얘네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 상태에서 최소한 1주, 2주 동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 아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물량 계속 다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오는 400만 주, 지금 현재에 뭐 한 600만 주 넘게 지금 터졌겠네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400만 원, 지금 한 470만 주 되네요. 얘네들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지랄 떠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재수 좋은 놈은 들어와가지고 단타 쳐서 먹고 빠지는 거고, 몇 푼 먹다가 또 먹고 또 먹다가 한 방에 뒤지는 거고, 그런 구간을 지금 여기에서 박스를 딱 쳐놓고서 하루 왼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 물량 대기 걸어가면서 호가창 건드려가면서 또 올라오면 매도 물량 또 아파.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은 놈들이 한쪽에서는 매수 땡기고 더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위에서는 계속 파는 놈이 있고 밑에서는 계속 건드려주고 호가창을 이렇게 해서 지금 물량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야 더 치고 올려, 그리고서 한번 빵빵빵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야 이거 매수자가 별로 없네, 야 그러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야 그냥 매수만 대기 물량만 건드리면서 너는 열심히 A라는 놈, 야 너는 여기서 내일서부터 매일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로 막 시장가로 막 던져, 그래서 팔아, 우리가 밑에서 물량 받칠 테니까, 이 작전을 지금 열심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물량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400만 주 600만 주씩 거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끌고 올라가면서 사고 팔고 일부 물량 또 넘기고, 그리고 끌고 올라가면서도 팔아먹고 떨어뜨리면서도 팔아먹고, 이게 작전이지. 결국은 개미들한테 고열 지금 빨아먹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뭘 몇 푼 벌어먹으려고 앉아가지고 들어와서 전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눈탱이를 당하고 있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 오전 두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요 3부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